아니,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면 너 챙겨주지도 못하고 미안해서. 오케이. 내가 너 곤란하게 했구나. 앞으로 조심할게. 그래, 고마워. 근데 세라야, 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? 아, 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색깔별로 다 사야 돼서. 역시 펠모토 사장 딸은 다르네.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. 아, 참 세라야. 근데 너네 아버지 요새 뷰티 사업도 하셔? 응, 그런 거 같던데 왜? 아, 경제주간지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서. 근데 너 형제 관계는 어떻게 돼? 오빠 하나 있고 나 둘밖에 없어. 아, 그래? 근데 너희 아버지 재혼하셔서 사이 안 좋다 그랬지? 응. 근데 사람들은 몰라. 우리가 아주 화목한 패밀리인 줄 알지. 아, 그렇구나. 그럼 요즘도 아버지랑 연락 안 해? 응. 아, 그리고 어차피 워낙 바쁘시니까 뭐. 요새는 유럽에 계신다 그러더라고. 근데 갑자기 너 우리 집 얘기 왜 물어? 아, 아니야. 싱겁긴. 이제 계산해야겠다. 아참, 마치. 혹시 집에서 내 카드 못 봤어? 어? 무슨 카드? 어, 전에 집에 하나 놔두고 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없어서. 글쎄, 난 못 봤는데. 그래? 이상하네. 어디 갔지? 계산해 주세요.